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인더 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인더 미들은 MITM이라고 줄여서 표현하죠. 그래서 중간자 공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신뢰관계에 있는 두 개의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PC와 PC 간의 이 신뢰관계에 있는 두 개의 컴퓨팅 환경에서 중간에서 그 정보를 탈취해서 변조하거나 공격하는, 즉 중간에서 뭔가를 이룬다. 이러면 다 MIT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광의적으로 보면 피싱이나 스니핑도 다 MITM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법들도 MITM 기법들이 쓰인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통신 패킷을 중간에 가로채 도청하거나 조작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이게 정의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어느 곳에 위치할 수 있고, 중간자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동작한다 이 말이죠. 그 개념대로 보면 오리지널 이게 이제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상호 신뢰관계에 있는 오리지널 커넥션에 대해서 새로운 연결을 맺는 거죠. 이렇게 중간자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악성 코드가 배포가 돼서 맥 어드레스를 변경하는 그 ARP 스푸핑과 같은 이런 공격 기법들을 쓸 수가 있고요.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ITM 그 기법들을 몇 가지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세개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RP 스푸핑과 DNS 스푸핑, TCP 세션 하이재킹과 같은 고난이도 기술 기법들이 있습니다. ARP 스푸핑은 ARP 캐시 포이즈닝이라고도 하고요. 공격자의 맥 주소를 공격 대상인 두 대의 PC 또는 클라이언트 서버겠죠? 그맥 주소로 전달해서 맥 캐시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러면 두 PC의 모든 패킷은 공격자에게로 전송되는, 그래서 탈취하거나 패킷 변조. 탈취도 물론 가능하고 변조도 가능한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DNS 스푸핑은 공격자는 자신의 서버를 정상적인 서버인 것처럼 클라이언트 DNS를 속입니다. 속입니다. 서버의 SSL 인증서를 중간에 가로채어 변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SL MITM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DNS 스푸핑. DNS 자체를 속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잘못된 서버라는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SSL 인증서조차도 중간에서 가로채서 변조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TCP 세션 하이재킹은 TCP 3-way 핸드 쉐이킹의 연결 과정 중간에 끼어들어서 권한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3-way 핸드 쉐이킹을 맺는 과정의 중간에 들어가서,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공격 기법이죠. TCP 프로토콜의 동기화 시퀀스 넘버에 대한 제어 문제점을 이용한다. 중요합니다. 요 용어 꼭 필요하죠. TCP 프로토콜의 동기화 시퀀스 넘버. 그래서 3-way 핸드 쉐이킹 때 시퀀스 넘버를 발행하게 되는데, 공격자가 생성한 시퀀스 넘버를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전송해서 핸드 쉐이킹 중간에 끼어들어서 공격자 쪽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탈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시퀀스 넘버가 공격자 넘버를 상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한다고 가정하고 정보를 주는데, 그게 사실 공격자 서버 쪽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난이도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크게 ARP 스푸핑과 DNS 스푸핑, TCP 세션 하이재킹이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